안녕하십니까. 한국 발명을 부르면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입사원 오승현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지식재산 관련 제품 기술의 유통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등 대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지식재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신입사원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지식재산 기반 우수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19 지식재산대전에서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기술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 수상작을 포함한 24건의 수상작 중 대상을 수상한 책상형 안전사다리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분께 활용성에 대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층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3층, 네네. 4층까지, 3층, 4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바로 성난층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그 길이와 이런 그 하중이 다 되는 부분이어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 강남역 진흥종합상가 화재 등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사고 중 주거 공간에서의 화재 사고가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1인 가구에 속해 있는 거주자로서 대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책상형 안전사다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1인 가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발명진흥은 지식재산 기반의 국민안전 관련 현장 중심형 우수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아이디어 보도와 권리와 직급, 리컨설팅, PCT 출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으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